사업자 등록을 처음 하고 정확하게 2주 되는 날이에요. 2주 되는 날이고 아직도 다 완성이 되진 않았어요. 제가 14일 가오픈을 해서 이제 좀 원활하게 좀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오늘이 15일, 16일 요 정도 되는데 아직까지 100% 다 완성이 되진 않았어요. 일단 뭐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드리면 간판은 여기 이렇게 려더 컴퓨터라고 그냥 채널 간판으로 흰색 LED가 나오도록 이렇게 했고요. 가운데는 제 얼굴 이렇게 들어가도록 뭐 캐릭터 이런 거 하나 따가지고 넣었고요. 뒤편에 지금 핑크색 보이는 이 부분이 이제 간판 대부분 이제 다른 간판들은 이제 검정색인데 약간 포인트 주려고 핑크색으로 했어요. 그리고 이 앞쪽에는 이런 식으로 이제 시트지 작업을 했고 저희 이제 영업 시간은 평일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 그다음에 토요일 같은 경우는 10시부터 한 3시 정도까지 영업을 하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일요일은 휴무입니다. 안쪽을 좀 보여드릴게요. 여기는 지금 보안 캡스 지금 설치해 놓은 거고요. 이쪽으로 들어오시면 아직도 많이 지저분해요. 여기 이쪽 부분들이 여기만 지금 정리를 하면 거의 다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 케이스들 이렇게 진열을 해놨고요. 이 케이스들 같은 경우는 이제 출근해서 켜서 이제 LED가 나오도록 이렇게 다 세팅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뭐 한 11대 정도의 케이스, 그 다음에 위에 모니터는 많이 갖다 놓진 않았어요. 모니터들 같은 경우는 뭐 모니터가 주가 될 건 아니기 때문에 모니터들 이렇게 몇 가지 갖다 놨고 그 다음에 밑에 이제 조립해야 되는 케이스들, 빈 박스들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 들어가 있는 거고요. 여기 보시면 뭐 그래픽 카드들 이렇게 지금 뭐 2080, 뭐 2070, 뭐 이쪽에도 또 2070 뭐 이렇게 두 개가 있고요. 지금 1060 같은 경우는 두 개밖에 안 갖다 놓은 이유가 얼마 안 있으면 이제 2060이 나오기 때문에 얘네들은 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가격이 더 빠지거나 가격이 변화가 생길 거기 때문에 별로 갖다 놓지 않았고요. 1050도 한 세 가지 정도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보드 같은 경우는 320 보드 뭐 320 보드들 같은 경우는 지금 세 종류. 얘는 유일하게 320 보드 중에 뭐 램뱅크 4개짜리여가지고 이것도 이제 준비를 해놨고요. 부품들 선정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어요. 뭐 일반적으로 추천 견적 내드리거나 할 때도 뭐 고민을 좀 해가지고 하지만 지금 이거는 거의 뭐 내장 그래픽 포트 뭐 이런 것들 다 생각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생각을 하고서 주문을 한 거라서 뭐 보드 선택은 굉장히 좀 가성비적인 면이나 이런 부분들 다 생각했을 때 굉장히 좀 잘 선택을 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CPU 같은 경우는 보시면 뭐 라이젠 3, 5, 7 다 종류별로 다 있고요. 뭐 에슬론까지 있으니까 뭐 원하시는 거 어떤 거든 이제 조립을 해드릴 수가 있고요. CPU는 정품 제품이랑 이제 벌크 제품들을 좀 섞어서 놔봤어요. 근데 아직 CPU가 다 오지 않아서 조금 더 걸릴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밑에 쪽에 보면 CPU 쿨러들 뭐 잘만 CNPS 9X부터 시작해서 존스보 201 화이트 뭐 겜맥스 뭐 여기 하이크스키 뭐 이런 식으로 다 들어가 있고요. 여기는 이제 슬리빙 케이블, 그 다음에 요 아래쪽에는 뭐 키보드랑 뭐 이런 뭐 스피커류나 이런 것들이 있는 거고요. 여기는 각종 케이블들, 뭐 케이블들 같은 경우는 뭐 주 뭐 제가 이제 판매하는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종류별로 조금씩만 갖다 놨고요. 여기 키보드, 기계식 키보드들, 그 다음에 요거 무선 키보드 마우스 세트를 찾다가 좀 어찌 보면 뭐 숨은 보석 뭐 이런 좀 굉장히 괜찮고 디자인 특이한 그런 애를 하나 찾아가지고 놓은 거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램, 뭐 삼성 램 가장 많이 쓰니까 뭐 8기가, 4기가, 뭐 16기가 뭐 다 있고요. SSD는 지금 마이크론 BX500, 뭐 120, 240, 480 뭐 이런 식으로 있고, MX500 제품도 지금 250기가짜리, 500기가짜리 이렇게 지금 있고요. 삼성 제품들도 뭐 250, 500. 그 다음에 팀블루, 요게 지금 가성비가 굉장히 좋아서 이 제품들 480기가짜리가 가성비가 제일 좋은 것 같아서 시켰는데 지금 재고가 없어가지고 재고가 들어올 건데, 요즘에 컨트롤러가 뭐 바뀌고 뭐 안 바뀌고 뭐 이런 얘기들이 있어서 요건 제가 추후에 좀 확인을 해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삼성램이 가격이 아무래도 높다 보니까 조금 상대적으로 저렴한 게일램도 좀 준비를 해놨습니다. 4기가, 8기가 준비를 해놨구나. 이쪽 부분에 이게 뭐라 그러지? 이건 뭐 고정 렉이라고 하는지, 뭐 이거 거리들이 이쪽 부분에 더 들어와야 되는데 아직 저게 안 왔어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지금 좀 넣을 거고요. 그리고 여기도 채워 나갈 거예요. 그리고 윗편에는 뭐 추천 견적이라든지 뭐 PC 사면서 뭐 도움될 만한 그런 팁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여기에 붙여드릴 거고요. 아마 이 위치 쪽으로 TV가 들어가지 않을까 싶어요. 이 위치 쪽으로 TV가 설치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상담 테이블이에요. 여기 이쪽 부분이 상담 테이블인데 지금 원래 의자가 두 개 두 개씩 해서 이제 네 개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지금 이쪽에서 지금 두 개를 쓰고 있어가지고 이렇게 됐고요. 요거는 냉장고, 뭐 냉동실에는 뭐 아무것도 없어요. 아직 이제 안 채워놨는데 여름 되면 뭐 아이스크림 같은 것들을 이제 채워놓을 생각이고요. 냉장고 굉장히 저렴하게 샀습니다. 십몇만 원밖에 안 하는 걸로 사가지고요. 굉장히 저렴하게 잘 샀고, 이쪽에는 이제 음료수, 오시는 손님들 뭐 원하시는 대로 그냥 꺼내 드시라고 이렇게 음료수들을 세팅을 해놨고요. 뭐 차 종류는 뭐 카누, 뭐 녹차, 뭐 연잎차, 뭐 아이들 먹을 수 있는 뭐 제스티 뭐 이런 것들, 뭐 컵 믹스 커피까지 해가지고 여러 가지를 지금 구성을 해놨고, 뭐 로터스 과자 하나씩 드시라고 여기다 놨고요. 정수기 물 잘 나옵니다. 물 잘 나오고,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뭐 프린터가 있고, 이쪽에서 기본적으로 이제 제 와이프가 이쪽에서 일을 할 거고요. 이쪽에서는 조립하는 직원이 뭐 조립 전용 책상이라고 보면 돼요. 조립대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는 이쪽에서 이제 조립을 할 거예요. 이쪽에서 조립을 할 거고, 참 여기가 좀 아담한 사이즈여가지고 8평 정도밖에 안 된 아담한 사이즈여서 어떤 식으로 물건을 넣어야 될지를 잘 모르겠어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뭐 이렇게도 놔보고 저렇게도 놔보고 많이 했는데 이게 최종적으로 가장 좀 넓게 쓸 수 있는 방법이겠다라고 결론이 나서 이렇게 지금 구성을 했고요. 고프로를 머리에다 이제 쓰고 고프로로 영상을 찍으면서 옆에 이제 카메라를 가지고 이제 서브 카메라로 이제 조립하는 것들을 이제 찍고 해봤는데, 이쪽에서 카메라를 찍든 이쪽에서 카메라를 찍든 제가 자꾸 손으로 이렇게 해서 가리더라고요, 조립하는 데를. 그래서 영상이 좀 잘 안 만들어져서 몇 번을 다시 찍고 몇 번을 다시 찍고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다른 분들 조립하는 분들 영상을 좀 참고를 해서 조금씩 이제 배워나가면서 연습을 좀 해나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뭐 장사나 이런 것들이 처음이고 잘 모르는 게 많기 때문에 뭐 조립이나 이런 것들만 할 줄 알지 장사에 관련된 건 잘 모르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좀 많이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고요. 많이 찾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뭐 여러분들이 많이 찾아주셔야 저도 먹고 사는데 도움이 되고 일할 맛도 나고, 뭐 가게 오픈했는데 손님 없으면 재미없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찾아주시고 전화도 많이 주세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